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올해 817억 원을 지원하는 2016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술 발굴과 이전 연계,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등 지원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대덕과 광주, 대구와 부산, 전북 등 다섯 곳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